일단 풍광을 화불성 그 시를 속의 시가 저시라 저시 소렴시라 소렴빈의 시가 일단 풍광 화불성 한 무대기의 풍류에 이 내 마음속의 광명을 화불성 그림을 그려서 이룰 수가 없어. 애인에게 향하는 이 마음 무슨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말하자면은 조사설애라고도 해도 되고 교회별전이라고 해도 되고 저기 연애시지만 격을 높여가지고 성적인 의미를 이렇게 격상시켜서 얘기해보면은 말하고는 의미가 없는 말밖에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임문자 견성성불 교회별전 조사설애의 뜻이 무슨 말의 의미가 있냐 이 말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건 연애시지만 그 당시에 송나라 때 많이 다니던 처녀가 자기 애인을 그린 연애시지만 교회 별전의 뜻으로 선사들이 정전백수자와니 묻자니 간식을니 하도 자체가 그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하도 밖에 뜻을 취해야 되는데 이목구하고 앉아 선빵에만 앉아있으면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자북에 오래 앉아있으면 두암사 돌덩어리는 더 잘 앉아있지. 그 몸 밖에 마음의 진리를 형상 밖에 마음의 진리를 쓰게 된다 이 말이야. 일단 풍광을 화불성이라 내 당신에게 향하는 한무대기 풍류의 광명을 화불성 그림으로 그래서 이룰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 이 말이야. 동방심처의 설수정이라 저 깊은 방에 촛불을 켜놓고 저 깊은 방에다 촛불을 켜놓고 설수정이라 그 노래소리 듣고 막 이러니까 몸이 환장해 다를 거 아니야. 나는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건 알아 아내가. 아니 소설을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설수적이라 그 이맥게 향하는 근심스러운 내 인정을 설이란 말을 얘기한단 말이야. 어떻게 얘기하느냐. 피노 속 원무사라 속아 속 인연아 괜히 몸종한테 막 속아 속아 부른단 말이야. 이 소리가 저쪽에 슬픈하게 노는 애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속이라는 몸종 이름을 막 불러대는 거야. 속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전해시고 싶은 마음이 말밖에 뜻이 있잖아. 금강경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야. 금강경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 말씀. 그렇잖아. 금강경은 한강을 건네주는 배의 의미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한강 건너가지고 배를 짊어지고 인사동 종로길이 다녀보자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렇잖아. 문자락은 그런 것이요. 정보사례 모양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등민이 모양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해원순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 금강경에서는 비어있는 한 모습이 허공순이 그게 바탕이 돼야 금강경이 이해가 되고 불법이 비로소 들어가지 이 몸땡이 인정하고 뭐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거 다 배려라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 불법이 안 들어가. 불법이 안 들어가. 피노 속은 원무사라 자조 속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 그 이름하고는 아무 원래 의미가 없어. 지요단낭 인득성이라 단낭이란 말은 자기 애인 이름이라 단낭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인정해서 얻어달라고 하는 내 목소리를 지요 담은 바랄 뿐이라 그 얘기야. 어때 그게? 금강경 매형하고 똑같잖아. 실상이라고 하니까 실상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실상의 직비 실상이요 심형 실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비록 어떤 사랑하는 애인을 그리우는 연애시지만 이런 것은 말밖에 뜻을 전하고 있는 그 뜻을 선사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속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야. 금강경을 법문하고 나서 직설 금강 받냐 바람일 심형 직비 받냐 바람일 심형만 다 그런 투라. 금강경은 법문을 제시해 놓고 또 털어버리고 또 제시해 놓고 털어버리고 그렇다 그 말이야. 재밌지 않아. 요 시는 그 남송 때 원우극근 선사라고 계셨는데 지금 조계종 서장의 가나선을 정리해가지고서 화두를 정립시킨 대종고의 법사입니다. 이건 원우극근 선사신데 이 원우극근 선사는 물론
남송 때 유명하지만 이어른이 또 그 횡지로 가고 송나라 때 시로서 제일 유명한 설두중연선사의 그 말하자면은 고칙 그 백송의 송에다가 자기 차거하고 수시 평전을 붙여가지고 원어국군 선사가 백암록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사들은 백암록 빼놓고 나면은 백암록 염성 빼놓고 나면 선의 어록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백암록인데 이 원어국군 선사는 백암록을 지은 장본이지요. 백암록을 짓고 나서 교정 좀 봐달라고 자기 그 법제자인 대스님한테 백암록을 이렇게 줬는데 그 제자인 대스님이 이 백암록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수자들이 직연만 생기지 참으로 공부를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백암록을 교정을 보다가 불을 쏴질러 버려요. 대스님이 자기 법사 만드는 거. 물론 그것이 초고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백암록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스님은 그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라 그 어른이 거칠면서도 답이 안 나오는 영감님이에요. 왜? 내가 가나선에 대하고 묵조선에 굉지선사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굉지선사 묵조 쪽은 섬세하고 거의 시인이고 근데 설두중연선사의 그 벽암록하고 굉지선사 굉지로 가고 선시에서는 거의 쌍벽을 이루어요. 굉지선사 시는 묵조명도 나오고 정락신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제 그런 것을 골치 아프니까 안 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대스님보다도 이 저 경지선사는 굉장히 섬세합니다. 선을 보면 법을 쓰는 선사들 보면은 거칠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그냥 섬세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선사들이 법을 쓰는 것은 고추장도 담고 김치도 담고 된장도 담고 아주 그렇게 또 법을 쓰는 분이 있고 예,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철웅스님이 극락에 가가지고 경봉스님을 보니까 도인인데 법을 쓰는 것이 조잔하다고. 예, 철웅 스님이, 예, 영감이 법을 좀 크게 쓰면은 국사 왕사도 되고 굉장할 건데 법을 조잔하게 쓴다고 당신 못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아주 스트락을 한번 일으켰어, 철웅 스님. 예, 그런 건데 선사들이 쓰는 법이 그 자기 어떤 그런 그 공부의 업에 의해 가지고 다 달리 나온단 말이야. 내가 쓰는 법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쓰는 법하고. 근데 이 벽암록은 앞으로 우리가 또 벽암록도 금강기 끝나면 또 한번 해야 되겠죠. 벽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국군 선사 작품인데 그 풍주의 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영천원이라는 선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선해 선사가 그 창주인데 벽암록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최초의 이름이 그 선혜 스님한테 어떤 수자가 가가지고 여하시 협산이 있고 어떤 것이 협산이냐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인왕산이냐 그렇게 묻는 소리가 나와요. 그때 그 선혜 선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이 당신이 거처한 협산이냐 어떤 것이 금정산이냐 어떤 것이 가야산이냐 어떤 것이 조계산이냐 조계산의 진위를 대라 이렇게 수자가서 물으니까 원숭이가 새끼를 낳고 푸른 산골짜기 몇 뿌리로 돌아가고 마함하락 벽암전이라 저 들에 산에 혼자 꽃피가 없는 말은 꽃을 머금어가지고 푸른 바위 앞에 그 꽃을 뚝뚝 떨어뜨려 놓는 것이 이것이 협산 영천원의 소식이다. 그래서 저 벽암이라는 말이 저렇게 유명해가지고 책 이름을 그 뒤에 원효 스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 백암이란 데에서 이제 그 뭐야 그 백암록 저서를 하겠어. 그 이름 책 이름을 그래서 백암록이라 그렇게 붙인 거라. 예. 그게 재밌잖아. 원숭이는 예. 그렇게 옛날 선사들은 눈이 툭 띄면은 세상에 모습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부귀빈천 그런데 뭐 좋다라고 살다 보니까 저런 말이 저렇게 신선하게, 에잉? 때 없이. 예. 원숭이는 자식을, 새끼를 낳고 청장리에 돌아가는데, 마른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에다 뚝뚝 떨어져.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협산 전체의 모습이고, 예? 인왕산 전체의 모습이고,
그 인왕산 전체의 모습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의지할 때 내 모습이고, 예, 상대 모습이 다 끊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원어선사가 백암록을 지었는데, 그 자기 스님이 오조법연선사인데, 그 오조법연선사 밑에 시자를 하고 있는데, 벼슬아치가 벼슬을 사직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면서 오조산 법연선사 자기 스승한테 가서 묻는 거야. 어떤 것이 돕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오조법연선사가, 야, 그 소렴이 시에 자주 소기를 부르는데 원래 일이 없어. 에, 자기 애인에게 보내지는 그 메시지야. 그걸 생각하면 그것이 도다. 그러니까 말 속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진리는 모습밖에 말밖에 말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모습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금강경이 그 얘기 아니여? 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 몸뚱이 모습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있는 모습에 다 우리는 걸려가지고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몸에 병도 생기고 이렇게 생활이 칙칙하고 하루도 마음이 천번 만번 그냥 칠면조보다 더 화려하게 변모를 하고 이럴까 저럴까 한 모습으로 텅 봐버린 꽤 물으니까 성비가 와서 물으니까 야 그 속이 그 돌아다니는 시 있지 않느냐? 비노 소옥 원무사 지오 단낭 인득성. 야, 자네 이 사람아, 그거 한번 맛을 한번 느껴보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자기 스님 시봉을 하면서 아니 영감이 어떻게 저렇게 연애 시를 다 외우고 저렇게 다니까? 이래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한기라 원효 스님은. 아이 선사가 부처님 법문 얘기라고 조사여로 얘기해야 되는데. 에, 흔해 빠진 삼류 연애시를 저렇게 외워가지고 법문하냐, 이거야. 에? 그리고 이제 그 선비는 인사를 하고 갔는데, 어느 선사가 쫓아 들어간 거야, 법연선사한테. 아이, 스님,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를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게 소렴이 저기, 처녀시를 이렇게 외워줘서 되느냐고. 그래, 얘기하는 거. 응, 그래. 그러면 너는,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 에? 뜰 앞에 잣나무가 뭐냐? 그때 원어 선사가 깨달아요. 에, 활짝 깨닫고 뜰 앞에 잣나무도 도 얘기를 하고 귀노 속 그 자체를 도로 봐버린 거예요. 우리 몸뚱이 이 자체를 비어버린 상태에서 부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뚱이 이대로 이대로 부처님 모습, 진리 모습, 허공의 모습으로 봐버린 거예요. 속으로 느낀 바가, 깜짝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문을 확 차고, 원어구 근선사 밖을 나갔는데, 큰 장따기 회를 치면서, 말 위에 올라가지고 큰 장따기 회를 치면서 우는 거라. 그때 이 원어 선사가 깨달아요. 저 소리도 진리의 소리고, 저것도 법진의 소리고, 소가 부르는 그 소리, 속이 부르는 내용 속에 그걸 추적해서 갈 것이 아니라 비노소 그 자체로, 문자 그 자체로 법신부를 보고, 이 지수화풍 사대로 이 모습을 비워가지고 따로의 법신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법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깨닫게 돼. 그러면서 오늘 국군선사가 장땅 우는 소리 듣고 저 소리.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 시를 지어가지고, 오조법연사한테 저녁에 향을 한 갑을 가지고, 저녁에 이 시를 지어가지고 갖다 보여준 거예요. 일종의 연애 시에 화답하는 시 같지만, 저쪽은 처녀가 연애쟁이고, 이쪽은 도인이고, 해탈도인이란 말이에요. 격을 높여서 보면은, 도인의 시나, 연애 시나, 연애 쪽으로 보면 화답하는 쪽 같지만, 이쪽 아가는 뜻 자체가 천양지 차이라. 봐봐요. 이 남자가 이제 소고기한테 화답하는 게 이 시가. 이게 원어 근사대 오도성입니다. 여기, 오도성.